사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에 도 이어집니다. 예스! 없어질 뻔했어. 이거는 없어질 뻔했다고. 다음은요, 올해 유럽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꿀 정보입니다. 여기 안 갔으면 프랑스 안 간 거다. 자, 프랑스에 간 여행객들이 꼭 가는 이곳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죠.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은요, 루브르를 제대로 다 보려면 하루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 밀로의 비너스 등 무려 38만 점의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으면 저 루브르 박물관에 한국어로 된 팸플릿이나 뭐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있던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찾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부터 야간 무료 입장을 늘리겠습니다. 무료? 루브르 박물관이 통 크게 무료 개방을 늘린 겁니다. 웬일이래? 자, 올해 1월 5일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45분까지 무료로 운영하는 건데요. 사람 되게 많겠다. 그렇긴 한데 무료로 개방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네요. 메리트죠. 네. 자, 원래 오후 6시에 마감인데 야간 관람 시간도 더 늘린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시간도 늘리고 무료도 하고 왜 이러는 건가요? 입장료가 부담스러웠던 시민 계층과 여행객, 그리고 인터넷에만 관심이 쏠린 청년층들이 좀 더 벽 없이, 부담 없이 박물관을 찾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자, 2019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19, 8일 공약.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야, 이게 연말정산 때 되면 이게 예전 생각도 나요. 우리 저 M본부나 K본부 다닐 때 열심히 막 진짜 영수증 모아가지고 막 전산 입력하고. 제가 K본부 예. 직장 생활 중에 제일 열심히 한 활동입니다. 진짜 아니, 너무 열심히 했어. 그때만 아나운서실에 계셨어요. 그때만 아나운서실 자리에 정말. 왔다고. 아니, 정말. 1년 내내 네. 그 서모 여직원들이랑 막 씨름하잖아. 이건 네.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우리끼리 막 정보 교환하고. 맞아. 인터넷 실검에도 항상 올라와 있어. 나 무조건이죠. 네. 저금리 시대에 1%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자. 바야흐로 세테크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연말정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먼저 사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에 도 이어집니다. 예스! 없어질 뻔했어. 이거는 없어질 뻔했다고. 직장인분들한테는 정말 꿀 같은 소식. 당연하죠. 자영업자의 매출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그래서 이제 당시 정부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써달라라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가 생활화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이제 폐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연말에 세금 좀 덜 낼 수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없애면은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줬다 빼는 겁니다. 그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반발이 두 배죠. 예.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19년 세법 개정 때 개편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실비 보험 들었어? 정말 이거 많이 물어봐. 실비. 네. 실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금, 일명 실비보험은요,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실비를 탔는지 검증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실비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아하. 즉 이제는 이중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대신에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자녀 출산 계획하는 분들은 주목! 올해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분 중에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비의 15%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후조리비로 300만 원, 400만 원을 썼어요. 그래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3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뜻깊은 혜택이니 예비 엄마, 아빠 꼭 야무지게 챙기시기 바랍니다.